진짜 이거를 좀 민주당이 뭐 국감에 쫄 필요 없다. 오히려 이거 기회로 삼아갖고 180석의 위력을 보여주는 국감을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법사위.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게 이제 10월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국감이에요. 국감에서 이제 저는 기레기들의 엄청난 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 데려다 놓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대사특필해 갖고 또이 정부 공격하겠죠. 저는 민주당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국감 정부가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럼 민주당은 굳이 여기서 방어적으로 가면 안 돼요. 민주당 지금 저 국힘당 드러난 것만 해도 박더금이 문제부터 주호영이 나경원이 조수진이 엄청난 공격거리가 있는데 저는 국감을 이용해서 민주당 똑같이 기존에 쌓여있던 국힘당과 저 적폐들의 비리들을 같이 맞받아서 싸워갖고 국정감사 때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신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국정감사만 잘 넘기자라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저들의 비리를 밝히자. 국정감사를 이용하자. 예. 이용하는 생각을 해야지. 저는 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장관들 나와갖고 저 말도 안 되는 그 개소리 듣고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공격당하는 거 옆에서 쉴드나 쳐주고 그게 아니라 선제적인 의제를 가지고 던져서 국힘당이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응? 아, 그거는 둘다 이건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싸우는 자세로 나가야지. 절대 10월 국감을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너에 몰려갖고 자기네 국무위원들 쉴드 쳐줄라 적당히 넘기면 잘 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은 이 180석이라는 위력은요, 없는 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국민의 의사들을 국회에서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반드시 박덕흠 게이트 밀어붙이고 특검 주장하고 조수진 11호 끝까지 발표하고 저런 애들 뻔뻔하게 민주당에서 저런 일 발생했으면 벌써 자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너무 뻔뻔하죠. 그 국민의 흠은 흠이 태산처럼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사실 예산 통과가 12월 초까지도 법정 시한인데 그렇죠. 그 안에 공격할 것이 너무나 그 공격은 국민을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176석의 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겸손이 아니고 무능한 겁니다. 진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무능한 겁니다. 국민들이 처음으로 180석 몇명 빠져나갔어도 176석이에요. 이 힘을 이용해서 바로잡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으라고 줬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이총수 말씀처럼 뭐 실드 치고 장관 그거 아니죠.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시간을 절대절명의 시간을 잘 이용해야 돼요. 맞아요. 저희 방송을 뭐 자주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 지도부들이 시사타파뿐만 아니라 우리 진보 스피커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좋은 얘기가 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특히 초선들 많으니까 초선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예, 얼마든지 2선, 3선들이 눈치 볼때 초선들 열심히 하세요. 진짜 이거를 좀 민주당이 뭐 국감에 쫄 필요 없다. 오히려 이거 기회로 삼아갖고 180석의 위력을 보여주는 국감을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법사위다. 저는 이런데 정말 여쭤보고 싶은 대한민국에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딴건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의 오래된 밤의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나경원은 뭐 믿고 이렇게들 감싸고 국민들이 그냥 다 빼고요. 열몇 번을 고발을 당했는데 조사 한 번을 안 받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고발인만 조사해주세요. 저기 고발인만 조사를 해가면서 고발을 한 사람만 조사해주세요. 1년이 지났다. 안진걸 씨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국감에서 이런 거 국민들 궁금증 있습니다. 소품 들고 나고 난리 칠 필요 없어요. 안진걸이 갖고 있는 가방에서 그냥 고발장 꺼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 그렇죠. 번씩 배당이 바뀌어가면서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 국민들 이런 거 시원하게 원합니다. 박덕흠은 캐면 캘수록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나오나 몰라요. 금액 단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자가 앉아서 국감을 다시 진행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늘 민주당이 착각을 하는 게 본인들이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킬 거 아무것도 지키죠. 아직 우리 없어요. 사회가 민주당이
주류가 아니에요. 입법부에서 겨우 176석 얻었지 우리 사회 어디에서 지금 민주진보 개혁이 주류가 됐습니까? 주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이 국감을 벼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례나 잘못된 공무원들의 형태가 있으면 민주당이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하고 반드시 그 박덕은 게이트 밝히는 지금 그 박덕은과 연결돼 있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국감에 증인 출석시켜갖고 밝힐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뿐입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뜨뜻미지근한 거. 한동훈을 왜 수사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윤석열 처가와 장모 처가용 비리. 그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슈를 끌고 나가면 돼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쟤네들 뻔히 추미애 장관 얘기에 또 빠르니 끌어낼 거고. 아니 저쪽 애들은 페이스북에다 올리면서 제가 보면서 어이없던 김종민 의원이 모함을 당했잖아요. 이제 대학 들어간 딸이 있는데 어디랑 사돈이래매요. 취재도 안 하고 아무거나 써질러서 의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걸 방어한 게 아니라 이건 모함이라고 바로바로 제대로 찔러줘야 돼. 국회의원들끼리는 못한다? 이제 그것도 깨야죠. 무슨 뭔 생각에들 가만히 방어적인 자세로 있다면 요번만큼은 국민들도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잣 좀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김종인이가 이제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노동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통과를 안 시켰죠.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에 함께 개편을 할 것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명박근혜 때요. 기억나시죠? 쉽게 해고하고 임금도 유연하게 이 노동법 뜯어고치기에 다시 김종인이가 지가 다시 총대를 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재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이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종인의 경제정책이 당 안에서도 굉장히 좌클릭됐다라고 비판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노동위원회법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때 실행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쉽게 해고하고 그 임금도 차별로 쉽게 그러니까 비정규직 양상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고용자가 자를 수 있는 법인데 이게 되게 골때리는 게 미국식으로 여차직하게는 두 주간 임금은 없지만 집에 가서 쇼가 가능한 법이죠. 그러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되게 애매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참 박근혜 수건 사업 이게 결국 노동시장 개편안인데 이걸 들고 나왔다. 이거는 재계에게 뭔가가 도와달라. 그렇죠? 여태까지 재계와 좀 소원해 줄 수 있었는데 김종인의 경제정책이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챙겨주는 사람이야. 겉으로 뭐 공정경쟁 어쩌고 하지만 너희들 원했는데 인건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줄게. 우리 따라와. 예. 이런 거죠. 우군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박근혜의 수건사업이었던 노동시장 개편안. 쉽게 얘기해요. 이게 말만 노동시장 개편안이지 쉽게 해고하고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급휴가를 많이 주는 거죠. 예. 일 없을 때는 그냥 쉬어. 이랬을 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용자가 편할 수 있는 법인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노정열 선배님 그 국민의 잣 청년위원이라고 하는 것들 저는 이총수는 국민의 자식이고 저는 국민의 흠이라고 네. 김태흠과 박덕흠 흠이 많은 네. 집단이라서 국민의 흠이라고 했고 각자 알아서 부르면 돼요. 네. 뭐 국민의 저는 국민의 흠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뭐 암 요 청년 쪽을 끌어당기려고 한 움직임은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네, 해마다 네.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중앙청년위원회고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만들거나 사이비가 아니고 공식 이 포스터였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흠 중앙청년위원회 주성훈 대변인입니다. 하느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의 정신 대한민국 예 그리고 일단 저 색깔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이 흰색 그리고 요 채도나 명도가 한 3급, 4급짜리 일부러 키치로 삐라 아니에요? 삐라? 네, 삐라 같은 식의 거의 삐라인데 그리고 TMI 보면 어머니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다음 거 보여주시죠. 우리 이재빈 씨 김금 기획국장인데 기획국장이야. History is not made by those who do nothing.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놓고선 뒤에가 보시면 해석도 해줘요. 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어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곱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함. 곱버스는 주식하는 분들이 곱절 이상으로 대박이 나는 걸 기다리는 걸 곱버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다렸지만 안 됐으니
주식망에서 한강 갈 뻔함이라고 자기 유엘 국장이 한국에서 굳이 영어를 집어넣어서 별로 대단한 문장도 아닌 네. 저걸 적어놨던 것 자체가 웃기죠. 아래 QR코드는 뭔가요? 일단은 이재빈이 인재육성본부장이 난 커서도 운동권처럼은 안 될란다. 너 이미 커서 그거 하고 있는 하는 일. 너 같으면 운동권에서 안 받아줘. 난 더 웃긴 게 육군 땅개 일병 보병 포상우가 14개죠? 조사해야 돼요. 땅개 알포병 보병 아니 저거 조사해야 됩니다. 포상우가 14개 특혜를 받지 않고서 14번을 타나요? 그러니까 예, 인생 최대 업적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웃기는 건 이럴 수 있어요. 동호회는 보통 동아리는 저렇게 합니다. 그렇지 할 수 있죠. B급 정서로 집어넣는 건 되죠. 근데 전업무당은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런 게 그냥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때까지 아무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얘들은 돈이 걸린 게 아니면 청년들은 그냥 주니어보드 그냥 던져두듯이 알아서들 해 잘하겠지. 정말 조직이랄 게 없는 천박하게 짝이 없다는 게 저런 거죠. 애들은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애들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저걸 청년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거. 그리고 김종인은 오늘 그러고 얘기합니다. 애들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니들이 안 돌본 거야. 누구 탓을 해. 전혀. 더 웃긴 거는 이렇게 청년표 얻으려다가 헉혀가지고 하루아침에 잘라버린다는 게 뭐가 됩니까 이들은 그죠? 전 더 웃긴 게 그 전 저거 보면서 되게 아주 박수를 쳤는데 저런 애들을 보면서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저게 무슨 그 국민의 잣들 그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쟤네들이 뭐 앞으로 국민의 힘을 뭐 미래를 이끌어 나가 포상위가 14개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뭐 글들이 쭉 나오잖아요, 걔네들. 어? 그러니까 갑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저 개인적으로 할게요. 어서 일배들 데려다가 좀 열심히 활동하는 애들 일배들 데려다가 그냥 좀 비주얼 좀 되는 애들 좀 어서 말 좀 하고 그런 애들 모아놔다가 국민의힘 청년위원이라고 해놓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정신 다 박힌 놈들이 저기 가서 정치한다라고 하고 역사를 아는 놈들이 운동권처럼 되지 않으려는다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민주화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기본적으로 모르는 애들이죠. 한심한 것들을 데려놔놓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딴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기에 저런 포스터가 돼 있으면 뭐를 하겠다라든가 본인 스스로 맞선 프로그램에선 저런 거 집어넣기도 합니다. 슬로건으로 재밌으라고 데이트 프로그램에선 이런 거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살거나 주목받고 정치로 생계를 이어볼까 하는 애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들어와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경원이 딸이 입시에서 얘기했던 건 그분이 잘 모르거나 판단이 안 돼서 그렇다고 치죠. 어머니가 목사님이라는 걸 굳이 적어놓고 종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자라게 짝이 없는 일들을 계속하고 하느님 하나님은 이 노정렬 선생께서 해설을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집어넣고 몸 꼬우면서 모델 포즈로 사진 찍고 정치가 보여주는 걸로 되는 그런 정도의 장난이라면 하긴 뭐 저쪽에 허은한 의원이 있으니까 이미지가 정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그 천주 하늘의 주인을 믿어도 보통 우리가 한 늘림이나 한 느님이라고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특히 개신교들, 기독교들이 특히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악마들을 우리 인간 어떻게 하십시오 어느 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개신교들이 거의 이제 놀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00번 양보하면 하느님 정도로 해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하느님이구나. 외국 것도 하느님이고. 부화사로 돼 있죠 우리도. 모르는 애들은 하나님이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서일병을 비꼬려고 쓴 게 저 남자 이재빈 씨의 육군 알 보병 포상위가 14개 자기는 건전하게 받았다는 걸 하고 싶은 모양인데 저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갔다 온 우리 장병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포상위가 14개 절대 못 받아요. 지가 그렇게 그게 업적이면 군에 말뚝을 받아야 왜 나와서 정치라고 앉았어. 갑정 근로소득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 소속과 이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얼굴 내밀고 정치하겠다? 그것도 청년이?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저기에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들 지네 집안 말리라고 바쁘겠지. 남의 집 애들 말 듣겠어요? 높은 집 애들이겠죠. 그냥 나 있는 것 가운데 세 명만이 아니에요. 지금 물러나면서도 자기의 불찰이다라고 있는 청년위원회에서 저런 걸 만들어서 올리면서 기본적인 정치문법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정치문법 딴 거 없어요. 불편한 사람 없어야 되고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데이트하는데 이러이러한 남자 1번, 여자 2번 이거 하는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무슨 정치 동아리도 이렇게 하면 요즘 망신당합니다. 부수의 가치니까 젊은 친구니까 부수라는 게 일부, 기본적으로 이제 질적 성장을 중요하니까 파이를 키워서 맛있게 먹여드리겠습니다 정도로 하면 뭐 그래 보수적인 그 파이 키운다 센스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는데 이 세 개 정도가 수준 너무 이하라서 젊은 태극기 부대들 같아요. 딱.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쟤네들 군대 나이 보니까 아마 20개월 정도밖에 안 했을 거라고. 그럼 훈련소 한 달 빼면 포상휴가 14개라는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포상휴가를 받아오는데 저거 밝혀야 돼요. 저거. 얘들 어느 부대인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매주 매달 뭐 관첩 잡아오나? 어디서? 응? 이 박결 위원장이라고 예전에 같이 뭐 시위할 때 단식을 같이 했다 어쩌고 했던 이 양반이 나가면서 한 말이 더 기가 막혀. 언론에 노출돼서 인신 공격을 받고 니들이 언론에 노출하겠다고 포스터를 직접 만든 거야. 남들이 만든 게 아니고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창피하게 선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는 거고 근데 인신 공격을 받고 생업의 지장을 받고 갑정근로소득자라고 써놓고 어머님이 목사 써놓는데 이게 생업의 지장이야? 거기다가 자신들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니들 스스로 입혔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상의를 해야 될 걸 당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정도라면 정치 가능성도 있는데 정치 은퇴한다면서 이 양반이 새벽에 무슨 당인가 만들었다가 미래통합당에 합쳤다가 또 탈당했다가 온갖 걸 하고 난 3년 사이에 안 어울리니까 제발 뭐 좀 아는 사람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다 정치가로서 내 몸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정치하겠다고 얼쩡대지 마십시오. 아무나 들어올 때가 아니고 청년이란 치기도 들어올 때도 지났어 당신들은. 일단